파인골프 앤유 가장 따끈따끈하다는 그 코너입니다. 전지선 프로에게 과연 어떤 DM이 도착했는지 물어봐야죠. 어떤 네. DM인가요? 오늘은? 이번에는요. 아이언 다운블로로 치고 싶으신 분들 저요. 아 그래요? 네. 다운블로로 치고 싶은데 뒷땅만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뒷땅은 안 나는데요? 그러면 다운블로 내고 싶으신 분들을 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드릴이죠? 네, 이거는요. 우리가 연습장에 가서 공 앞에만 서면 다들 안 되죠. 솔직히 뭐 솔직히 해야 되잖아요. 방송. 예.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진 않아요. 잘 된대. 아니 뭐 괜찮아요. 네. 네. 이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 앞에만 서면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알고 계셔야 될 게 프로 선수들도 연습만 계속 주구장창 하지 않거든요. 좋은 샷을 위해서 집에서도 그리고 트레이닝장에서도 네. 거기에 좀 좋게 도움을 주려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는 아주 쉽고 네. 네, 쉽고 재밌는 동작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예. 바로 헬리콥터. 헬리콥터. 네, 헬리콥터 운동 방법이에요. 이게 아, 나 그거 봤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좀 집중을 하셔서 들어주시면 나도 아이언 다운블로로 칠 수 있다. 네. 지금 전지선 프로가 알려드리는 이 드릴을 뭐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집이든 회사든 어디든 시간이 있을 때 장소만 허락하면 네. 이 헬리콥터 드릴을 하면 다운블로 뒷땅 없이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우와. 한 평만 있으면 돼요. 한 평만? 네.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네. 동작이죠? 일단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 일어나셔서 따라해 보시면 좋은데요. 아, 네.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많이. 아, 네. 좀 더 일어나셔야 돼요. 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됐습니다. 예. 네, 네. 일단 백스윙부터 갈게요. 우리가 네. 다운블로로 치려면 그 준비 동작이 백스윙이 좋아야 되는데 예. 많은 분들이 잡으시면 이제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의 전제하에 예. 왼쪽 어깨가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요? 그렇죠. 예, 예,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찍어보세요. 정말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네. 레슨을 받을 때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가게 들어주세요 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볼 앞에 서면 이렇게 찌그러져서 약간 역피봇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뒤집어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른발을 앞으로 빼고 왼발을 앞으로, 왼발 뒤로. 네. 앞으로 왼발 뒤로 네. 빼주신 다음에 팔을 벌려주시고요. 네. 네. 벌려주시고 여기서 백스윙 한다는 생각으로 쫙 꽈주세요. 오, 이 꼬임이 오네요. 오, 예상외로 잘 하시는데요? 근데 이걸 할 때 굉장히 예상외죠? 네, 예상외입니다. 네. 이걸 할 때 중요한 네. 게 왼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우측 어깨가 올라가야 돼요. 지금 딱 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딱 됐어요. 근데 백스윙 할 때 보시면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올라갔잖아요. 네. 이거를 지키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지키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백스윙 같은 경우에는 꼬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꼬임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나는 많이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예. 네, 위해서 이렇게 오른발을 막아놓고 백스윙하는 연습 해보세요. 네, 손은 공을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이런 식으로 네. 자, 한 다섯 개 한번 해볼게요. 네, 천천히 좋아요. 둘, 넷. 하체 움직이지 마시고요. 셋. 네, 하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 잡아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이때 배 딱 코에 꼬임도 느껴지시죠? 지금 엄청 와요 지금. 네, 예, 가스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다섯.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 자 백스윙을 잘 만들었는데 네. 맞는 순간에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아, 이렇게요. 예. 그리고 제가 좀 과하게 하긴 했는데 네. 이게 미세하게라도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임팩트 순간에 저 한번 잘 보시면 보세요. 임팩트가 딱 갔을 때.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죠. 그렇죠. 우측 어깨 내려와 있습니다. 네, 아까랑 반대네요. 반대예요. 네. 이게 수평이 됐던 나의 어깨가 왼쪽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턴인데 이거를 수평으로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예, 예. 많아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이번에 반대겠죠. 네. 왼발 앞으로 네. 해주시고 네. 자 아까 백스윙을 했잖아요. 그럼 네. 다운스윙을 천천히 해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실 때 그렇죠. 이렇게 할 때 배 마찬가지로 힘을 줘주시고 네. 우측 어깨가 내려가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보세요. 보시면 이 몸이 몸통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어드레스 한 것처럼 숙여주신 다음에 그 숙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셔야 돼요. 척추각은 어드레스 때와 동일한 각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척추각 유지하고 임팩트 순간까지 오는 게 키포인트예요.
척추각 유지하고 임팩 순간까지. 그렇지. 지금 가만히 거기 계셔보세요. 네. 거기 있으면 보시면 이 동작이거든요. 네. 이 동작이 왼쪽 어깨 올라가고 우측 어깨 내려가고 네. 척추각 유지. 이 동작이 되면 다운블로 칠 수 있어요. 평상시에 헬리콥터 이 드릴만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그 꼬임과 코어의 단단해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대칭돼서 돌아가는 그거를 익혀놓으면 네. 충분히 다운블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런데 이게 볼을 네. 칠 때 네. 맞는 순간에 우측 어깨가 내려가세요 하면 이것 때문에 뒷땅이 나서 다들 저 이거 하면 안 맞아요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채 잡고 연습하는 것보다 집에서 방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연습을 하면 다운블로로도 맞고 뒷땅이 안 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백스윙부터 할 때는 오른발 앞으로죠. 네. 오른발 앞으로 상태에서 최대한 코에 힘을 주고 네. 그리고 왼발 앞으로 했을 때는 다운스윙을 느껴보고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좋은데요? 리듬이 좋으신데요? 헬리콥터 드릴이죠. 집이든 사무실이든 뭐 어디든 간에 주위에 뭐 대신에 이제 주위에 좀 안 계셔야죠. 다른 분들 안 계신 네. 상태에서 이 헬리콥터 드릴을 정확한 몸의 꼬임 동작과 코의 단단한 힘을 유지하면서 그 느낌을 느끼면서 꾸준하게 이어간다면 충분히 뭐 다운블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싱글 핸디캐퍼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너무 좋죠. 네. 네, 이거를 쉽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네. 이 코의 꼬임을 느끼시면서 꼭 연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